투자자의 심리와 속마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명승부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자를 멋지게 쓰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좀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을 뭐 연말에는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또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던데, 자, 이런 시장상 어떻게 좀 뭐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났죠.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자, 근데 돈을 많이 풀었다. 어쨌건 지금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급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 너무 이제 저금리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올라간다 정도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깊게 하지 마시라라는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유가도 뭐 70불 가까이 되고 있고, 뭐 쌀값, 계란값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결국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되면서 이머징 쪽으로 좀 돈이 흘러든다면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돈의 약세는 주식시장의 강세로 바뀐다라면은 주식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 추가로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 것들의 뭐 영향 연장선상일까요? 우리 시장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어제 또 신고가 최고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자,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이 안 사고 뭐 하더라도, 네. 증시 자체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또 어쨌건 그 과거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던 시기가 2000에서 5000 사이의 구간이었거든요. 그 시기에서 이제 제시리 많은 투자자들이 나왔었고, 자 보면은 미국의 과거 2000에서 5000 가던 시기처럼 우리 증시도 이제 GDP 성장이죠. GDP가 성장함에 따라 뭐 코스피나 증시는 장기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앞으로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뭐 증시는 결국은 뭐 4천까지의 상승 파동 중에 중간 파동이다. 저는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다, 커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장에는 뭐 좀 힘들게 수급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쨌건 뭐 선물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증시에서 사고팔고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도 수급이라는 거죠. 주식 시장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고, 게다가 이제 증시가 과거 2000년도 20년 전에 비해서 뭐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뭐 2000 얼마 했었고, 지금도 이제 뭐 2000 얼마, 뭐 3000대에 뭐 다다르고 있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뭐 20년 전에 짜장면 한 개의 가치가 얼마였고, 뭐 아파트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뭐 요즘 지방 아파트도 막 슬픈 얘기입니다만 10억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돈의 가치만큼 평가 절상되어야 된다고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어떤 걸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뭐 우량주를 좀 사두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더 수익이 많이 났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투자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장기로 좀 쭉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 업종이라든지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뭐 지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동차 업종이 좀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업종,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고 있죠.
자,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포드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한 대를, 테슬라 기업을 팔면은 그 전에 뭐 포드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왔었죠.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고평가였고 저평가였던 기업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저평가인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쪽에 외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다면요. 저는 또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또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인데 전기차가 연간 이제 100만 대씩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세계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기아 현대차가 10%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정의선의 매직이다 그랬는데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에서도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가장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취임 이후에 뭐 대규모 인수합병을 투자 추진했고 국내외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동맹을 강화하면서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서 이제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요 현대 모비스와 함께 또 이제 현대 오토에버 요 기업이 그 중심 역할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저의 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오늘 예.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명승사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중에서도 현대 오토에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